저희 NKDB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200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일단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인권피해 조사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를 중심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업무로는 저희가 벌써 18번째 기수를 맞은 북한인권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또 NKDB를 국내외에 홍보할 때 언론 취재 요청이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NKDB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 한다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물을 발간하고 또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작업들이 저희 NKDB의 비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NKDB가 조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의 범위는 북한 내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 사건과 또 북한 밖에서 북한 주민이 경험한 모든 피해 사건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조사와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제3국의 경우에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북한 국적일 경우에는 역시 저희의 조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저희는 16개 권리 유형과 85개의 침해 유형, 104개의 세부 침해 유형, 그리고 219개의 도구와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자료들을 저희가 구축한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약 200여 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북한인권백서 기준으로 본다면 공개 처형이나 비공개 처형, 고문으로 인한 사망 등이 포함되는 생명권, 그리고 불법 구금이나 고문, 인신매매가 포함되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강제송환이나 강제추방이 포함되는 이주권, 그리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박탈된다거나 너무 열악한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이런 권리들이 포함된 사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 분석원으로서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사 윤리를 지키는 걸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오신 탈북민 분께 이 조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나중에 이 증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고요. 그리고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트라우마가 발현된다거나 증언이 조금 두려워질 때면 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그 선택권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걸 항상 주지를 시켜드리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저희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과 충분한 라포 형성을 맺어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혹시 북한에서 고문 피해나 인신매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상담사분들 또 사회복지사분들을 연계를 해드려서 심리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인권피해 조사는 단지 정보 획득을 위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이 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사 대상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분들이 아직 북한의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증언이나 나의 정보가 유출이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는 늘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유출 사고도 없었고요. 또 조사 분석원들 역시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증언은 절대 외부에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백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정착하신 증언자분들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혹은 중간에 뒤섞이기 전에 가장 생생하고 또 신뢰성 높은 증언을 바탕으로 어떤 나중에 과거 청산에 활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연구서로 구축을 해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NKDB가 하는 다른 일 중에는 북한 인권 침해 장소를 구글 위성지도 위에 매핑을 해서 기록하는 이 비주얼 아틀라스라는 웹사이트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북한 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북한 인권 라키비움이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은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이 증언들을 교차 검증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인권 피해 사건을 목격하더라도 증언자들마다 그 당시에 본인이 파악했던 정보의 수준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기억의 오류로 인해서 그 증언 과정에서 조금은 상이한 내용을 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교차 검증해서 그 인권 피해 상황, 그 당시의 정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아마 북한 인권 과거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건 정말 상당한 노력과 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현재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다른 국제 구호 NGO랑은 조금 다른 점이 저희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무엇이 힘든지 뭘 도와줘야 하는지 물을 수도 없고 우리의 도움이 정말 도와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매너리즘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인권 피해를 조사할 때는 조사자들 역시 조사 대상자의 인권 피해 상황을 같이 상상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약간 기진맥진할 정도로 저희도 정신적으로 많은 소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들과 서로 다독이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뀐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인권 실상이 이만큼이나 심각합니다라는 걸 공론화하는 차원이었다면 2014년 이후부터는 가해자에게 책임 규명을 하는 것, 그래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조금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국제사회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저희 NKDB 역시 피해자 구제와 또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 NKDB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또 보여드릴 모습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대량 탈북이 발생한 이후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여전히 북한 인권 실상은 거의 세계 최악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입국하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요. 그 구금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일반 주민분들이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권리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인권 개선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왔던 이 많은 전략들과 정책들은 몇 점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평가를 해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저의 목소리도 한번 보태보고 싶습니다.